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금요일 밤입니다. 단기간에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고 주부와 노인 등을 등친 100억대 투자 사기단이 걸렸나 봅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면 많은 염려가 됩니다. 저와 함께 투자 생활 하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부지런히 절약을 하면서 주식의 수량을 모아 가시는 정상적으로 투자 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특히 이 사람들은 주부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기사를 올려주신 차창희 기자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단기간에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부, 노인 등친 100억대 투자 사기단. 카톡 채팅방에 투자 광고 올려서 단기간에 고수익 가능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출금을 요청하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출금 요청하면 추가 입금을 또 요구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봅니다. 단기간에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A씨는 부동산 청약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 광고 문구를 발견했다. 여러분들도 메일이나 카톡으로 이런 광고들 많이 오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이 귀중한 돈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일단 넘어가죠? 그 돈 내 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 창출 기회를 엿보던 A씨는 이 연지란 가명을 사용하는 컨설턴트의 권유에 넘어갔고 그렇게 악몽은 시작됐다. 이 컨설턴트는 국내의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이용한 투자 방식이라며 투자에 앞서 모의 투자로 체험이 가능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발생한 수익은 당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A씨는 초기 자본금 100만원으로 컨설턴트가 알려준 거래소에서 지시를 받아 외환 투자를 했다. 이후 수익금이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출금을 요구하자 컨설턴트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첫 거래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전액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순순히 수익금의 50%인 400만원을 이체했지만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행 업무 종료, 타 회원 리딩 진행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고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게 다 과욕, 과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어떤 유혹이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단 한 분이라도.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영상으로 인해서 단 한 분이라도 구제가 된다면,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는 거겠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해서 돈을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는 투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가 금융 투자 지식이 부족한 전업주부, 노년층이다. 25일, 오늘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4만 5,500건, 2019년도에 30만 2,038건 대비 14.2% 증가했다. 이런 것들 보면 점점 증가해요. 이런 사기 범죄 수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줄어들질 않아요.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17년 23만 건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2018년 26만 오른 후에 30만 건 벽을 가볍게 돌파했다.
최근에는 A씨 사례처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 집단들의 행각이 발각되기도 했다.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온라인 투자 사기 조직 일당 15명을 범죄단체 조직 활동, 범죄단체 가입 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기에 활용된 채팅방을 3단계로 구분해 투자금이 높은 그룹은 따로 VVIP방 개념으로 운영했다. VVIP방에 속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 편으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천만 원도 큰 돈인데 억대의 돈을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생 모은 돈일 건데.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 수만 170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60억 원에 달한다. 아마 170명 더 될 겁니다. 음지에서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이 힐링 가족 여러분들 생각나요. 그런데 지금 초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많이 늘었죠. 실력이라는 게 무슨 단타 실력이 아니에요. 이 주식, 금융, 경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실력이라는 게 뭐 돈 따먹기식으로, 도박식으로 5% 남기고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싸지면 또 샀다가 10% 남으면 또 팔고 그거 해보세요. 그 가격, 낮은 가격, 높은 가격 그건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요. 처음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수입을 올리려면 항상 맞춰야 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못 맞출 수도 있지만 맞추는 확률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계속 돈을 벌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누구든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타에 빠지는 거고 내가 투자했던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투자와 투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요. 대신 투자 금액에 한 30% 이내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타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해봐야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가겠죠. 절대 여러분들 단타로 사고팔고해서 수익 남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완전 오버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절대 내 돈 가지고 내 통장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내 돈 가지고 내가 직접 매수를 해서 내 증권 통장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관리를 하세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컴퓨터나 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핸드폰으로 있죠. 그렇게 되면 항상 뭐 몇 주, 또 단가가 얼마, 현재 수익이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접 내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들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펀드는 뭐 당연히 사기가 아니죠. 그러나 펀드도 간접 투자예요. 금액을 펀드에서의 회사에 50만원, 100만원, 뭐 매달 여러분들이 자동이체나 입금을 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그걸 가지고 연간 상당히 많은 횟수로 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지 또 내가 알 수도 없어요. 또 이 연보수도 상당히 쓰예요. 그러니 요즘 ETF 좋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펀드에 있는 자금들이 직접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하느라고 많이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후에 매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에 생활비를 쓸 거니까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길래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